안녕하세요, 광파우기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스킨 해루지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수많은 개를 잡았었는데, 맹그로브 크루도 잡았었고, 뭐 돌개, 꽃게, 털개까지. 근데 오늘은 남해안에서만 서식하는 톱장 절개라는 종류의 개를 한번 잡아볼 건데, 근데 얘는 특이한 게 뭐냐면 헤엄을 못 쳐요. 대신에 돌 같은 곳에 다리를 위해서 꽉 그냥 붙잡을 수 있어요. 요런 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까망님이 도와주신 다 되셨나요? 아, 예, 다. 네. 네. 리즈 준비됐습니다. 저의 생명줄이십니다. 네. 재밌게 해드릴까요? 아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톱장자개를 잡으러 한번 물속으로 풍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혼자 들어가기 싫어요. 같이 들어가요. 다 돼지냐? 렛츠 고. 고.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뭐요? 추베르. 추베르. 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부터는 저희 막가라는 나레이션 렛츠고. 여러분, 어둠 속에서 뭔가 나타나 진딸래기가 나타났습니다. 린 중에 미역을 달고 있네요. 여러분, 저기 앞에 물고기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독가시치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일로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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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옳지. 내가 발견했어. 네, 론낫이 났습니다. 독가시치, 흔히 따치라고 불리는데 지느러미에 독이 있어 찔리면 로나 배로나 아프다고 합니다. 베로나 죄송합니다. 오, 가까이 오지마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꺼져. 펀치 랜턴 펀치 꺼져. 랜턴 펀치. 여러분, 저렇게 랜턴을 동그랗게 그리는 건 저쪽에 썸띵이라는 뜻입니다. 히트TV의 보건님이 잠수해서 가는데 론나 귀여운 박스피시고. 오오, 어딜 가 이 내기야. 자, 이 박스피시는 보고 종류인데 독이 화면에서 사라졌네요. 자, 다시 톱장절개를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톱장절 개래기야. 어딨니? 론나 맛있게 추베베베릅 해줄게. 해. 톱장절개는 저런 개바위 잡을게 꽉 붙어서 산다고 합니다. 저 독가시치 때문에 무서워 죽겠네 리루랄. 내가 잡았기라. 제세컨이 멋지게 문어를 끌어올렸군요. 다시 톱장저개를 찾고 있는데 어디서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톱장저개 잡았어? 이야! 톱장저개를 잡고 좋아서 지른 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사이에 톱장저개가 보입니다. 바로 잠시 후. 꼬록꼬록꼬록. 제발 잡아라. 제발 리발. 제발 리발. 제발로. 나이스. 히트TV 채널의 보거래끼. 알라이커 쉴까 파레. 보거는 독이 파레. 먹으면 되자 파레. 죄송합니다. 신난 렁브레가 조르춤, 도끼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게 톱장절개라고 하는 녀석인데 한번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생김새는 되게 잘생기고 멋있고 예쁘고 빨고 싶게 생겼디. 안 빨아. 자, 여러분, 이게 톱장절개입니다. 톱장절개. 이거 넣을까요? 불안해. 네 호흡이 더 불안해 이래기야. 좌측에 저의 생명줄 까망님이 뭘 보시고 내려갑니다. 과연 뭘 봤을까요? 오, 문어. 롤라라삭라삭한 문어. 문어를 잡자마자 브루님이 톱장절개 한 마리 더 겟겟. 다리끼리 겟겟겟. 대박 대박. 여자친구 맛있게 먹으라고. 물렸다 물렸다. 이렇게 잡은 녀석들은 허리에 찬 조가망에 넣습니다. 갑갑하지? 조금만 참아. 곧 잊어버릴 거야. 저는 지금 문어 두 마리, 톱장절개 두 마리. 예예예. 잠수. 아, 다시 보니까 이 장면 록 같네요. 너무 신났네. 자, 다시 톱장절 개래끼 탐색을 하는데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동그라미 표시로 까망님께 알려드리고 까망님이 바로 잠시 후 랩틴 라메리콰. 톱장절개를 쓸어서 나이스. 잡아서 뜯어버려. 오케이, 합동작전. 랩틴 라메리카님이 또 뭘 잡으러 들어가십니다. 뱅에돔같이 생긴 내끼를 럭썩. 얼핏 이렇게 보면 뱅에돔이 맞는 듯합니다. 뱅에돔이에요? 네, 뱅에돔. 와, 뱅에돔. 와. 근데 뱅에돔 아니고 황중이깜쟁이 같은데 일단은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그 뱅에돔 아니랍니다. 군침만 론나 흘렀 내리발. 그때 갑자기 개꿀 문어가 나타났습니다. 일로와 이래기야. 사부작.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 나의 덫에 들어왔으니. 역시. 야, 역시 한톱방님. 파도가 세서 육지로 나가는 게 어려운 군소. 나레이션 끝. 이제 안 하고 싶다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톱장절개를 잡아왔는데 얘 집게가 작죠. 그리고 얘는 집게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 뒤집어보면 알아요. 뒤집어. 너도 뒤집어. 자, 그러면 배가 삼각형이라서 얘는 수컷이고요. 얘는 이렇게 둥그렇게 암컷이에요. 다시 뒤집어. 뒤집어라 이끼야. 자, 여러분, 이렇게 총 4마리를 잡아왔는데 크기가 손바닥보다 커요. 다 피면은 25cm 이상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갈고리 있죠. 이거 보세요. 이걸로 이렇게 이걸로 찍으려고 그래요. 바위개과잖아요. 이 바위개 친구들은 이렇게 오, 찍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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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자, 그래서 얘네가 이걸로 콱
딱 잡고 바위 절벽 같은 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자 요런 데 올려보면 이거 보세요. 얘 벌써 걸었죠? 얘 보이시죠? 그 얘를 들면은 이거 보세요. 옷 다 놔 리발렛기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각이 새벽 3시기 때문에 지금 먹으면 좀 민폐고 다음날 그릴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건데 그러면 얘들 다 얼려버릴게요. 라삭라삭. 어 잠시만. 왜? 약간 아니야. 해보고 아니야, 싶은 아니야, 눈빛. 아니에요. 들이대지 마세요. 안 해요. 안 해. 진짜 안 해요. 알겠습니다. 네. 라삭라삭. 아, 네, 이럴 줄 알았어. 알고 있어.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잡아온 건 이거는 독가시치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잘못 쏘이면, 이거 죽나요, 가방님? 아니, 죽진 않아요. 그러면요? 만약 손가락 쏘였다, 그럼 자르고 싶어요. 아, 엄청 아파서? 커져리 할게요. 뭐 하는 거예요? 옷 안 망가지게 자연스럽게 떨려. 그, 이런 말 해도 되나? 좀 더러운데, 저거?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더럽다 진짜. 자, 여러분 이렇게들 여기 안에 넣어버려. 너 때문에 썸네일 찍기 롯나 힘들어서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넣었으면 돌려서 묶어버려. 와 이걸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내가 보다니. 열어버려. 들어가 닫아버려. 와 너무 잘하신다 진짜. 아, 너무 2점 잘했다. 아, 2점밖에 안 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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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열어버려? 200점, 200점. 넣어버려? 200점. 돌려버려? 너 닫아! 이거 드릴게요. 이제 쓰세요. 아, 이거 쓰라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내일 낮에 숯불구이를 해서 숯불 피워가지고 진짜 저거 한번 맛있게 추배를 해볼게요. 개 숯불구이가 여러분 안 드셔보죠? 저 진짜 개 맛있습니다. 혼도마님! 혼도마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톱장절기를 지금 바로 한번 손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 이 톱장절기를 냉동실에 안 넣고 그냥 냉장실에 넣었거든요. 왜냐면 몇 시간 후에 바로 할 거기 때문에. 야 이씨. 와 눈물 떨어지네 이렇게 이거. 와이씨 어제 빨았는데 이 옷 리발 전부 다 뒤집어 부어버려. 자 여러분 얘네 보시면 지금 전부 다 맛은 같습니다. 아 씨 괴롭 같은 냄새 나는데? 어? 무슨 냄새 나는데? 한번 맡아보세요. 너무 심한데? 바다 내용 그런 게 아니라 개 비린내가 좀 숙성시킨 냄새 나는데 그래도 먹을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개 손질은 요 양치로 바로 워터야. 그리고 조조조조조조조 이런 애들이 이제 절벽 같은 데 살기 때문에 무조건 깨끗하게 씻어줘야 됩니다. 여기 퐁퐁 있어요. 퐁퐁. 에? 퐁퐁.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아 근데 얘 배가 보면 이렇게 줄무늬가 엄청나네요. 조조조조조조. 어? 까망님. 아니 조조자애가 까망님 앞에서 씨 묶고 계시더라고요. 아. 어 하고 싶어 하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한 마리 다 씻을래기엔 저 멀리 거죠. 자 여러분 개 손질 누누이 보여드렸죠. 똑같습니다. 그냥 여기 천벽 껍데기 열어버려. 잡아서 뜯어버려. 자 그러면은 여기 개 롱구멍이 나옵니다. 자 요거 딱 잡고 으! 오 얘 안 되는데요. 열어버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열어버려. 아직 여러분 얘네가 겁나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가위로 살짝 이렇게 할게요. 라상 렉기야 열어버려 렉기야. 자 여러분 여기 내장 같은 거는 그냥 다 뜯어서 버려. 자 요 아가미가 개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거든요. 자 떼서 버려. 자 그리고 얘네 보시면은 온몸이 가십니다. 다 가시기 때문에 맨손으로 작업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 찔려가지고 피라도 나면은 바로 비브리오 폐혈증. 그리고 제일 필요 없는 거 요거 있죠. 요거 라상 라삭 라삭 라가미 뜯어서 버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손질 다 된 거는요 바로 저머리 꺼지고 다음 렉기 일로 와라. 자 여러분 이렇게 톱장적에 네 마리 다 손질했으면은 띠리리리리 띠 부어버려. 자 그리고 이거 지금 나가서 숯불 한번 피워볼게요. 야 너 가자 나랑. 우리 집에 상만이 있거든. 너 갈 거야 안 갈 거야? 일로 와봐. 오는 거야? 어. 자 여러분 이제 숯불에 한번 불을 지펴보도록 할게요. 누가? 내가. 빠이. 아! 석쇠 올려버려. 아 너무 잘하시는데. 자 여러분 여기 직화구이에다가 톱장절기 지금 바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와 버려. 비주얼 봐라. 이야. 자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면 좀 심심하니까 여기 위에다가 요 버터를 하나씩 꽂아주게요. 버터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좀 크네. 비주얼 보세요. 비주얼. 이야. 와 여러분 이제 빨개지고 왜 버터가 안 녹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다진 마늘. 요 다진 마늘 살짝씩 얹어줄게요. 올려버려. 아, 이제 더 이상 제 라가리가 안 아파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연기가 날 따라다닌다. 원래 연기 못생긴 사람한테 가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 보니까 크레이피쉬 또 먹고 싶지 않아요? 크레이피쉬 또 먹고 싶다. 와 그럼 여기 있어요. 에? 뭐야? 뭐야 이게? 근데 우리 키 배는 거예요. 언제 잡으셨어요 저거? 제가 잡은 건 아니고 싸몽이 잡은 건데 냉장고에다 딱 넣어놨었습니다. 우와 약간 비상금 같은 개념이죠? 적금. 오늘 적금 깼다. 크레이피쉬는 그냥 통째로 한번 해보죠. 왜냐면 개는 곧 있으면 익을 거예요. 오늘 움직였어. 얘 움직여. 왜? 움직였다니까요? 네 알겠어요. 우와 개쩐다. 와 이거 미쳤다. 크레이피쉬 이렇게 드셔보셨어요? 처음이에요. 진짜 하고 싶었는데 오늘 하네요. 네, 오늘 적금 깬 거지. 와 크, 박수 더 크게 주세요.
더 크게 더. 오케이 조이스틱 조종 완료. 자 그럼 먹기 좋게 딱 반 자를게요. 라삭 라삭 이렇게 밀당하네. 자 그리고 크레이피쉬 한 번만 뒤집어주세요 브루님. 오케이. 오늘 일일 알바 제가 5,000원 드리기로 했잖아요. 오오오오. 알바 잘라야 되겠다. 야야야야. 뭐야 이거 더듬이. 네. 펜싱 렉이야. 펜싱 펜싱 펜싱. 자, 여러분 톱장들기 지금 다 익은 것 같아서 요거 바로 한번 추베르 해볼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추베르. 아, 무슨 네. 썸네일이에요? 미래 언젠간 쓰는 썸네일을 찍은 거죠? 어 맞아요. 톱장절개라 오늘 썸네일 전혀 상관없잖아요. 어, 맞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톱장절개 숯불 버터 다진 마늘 구이가 완성돼. 뭐야 이게 제목 좀 지어주세요. 아 톱장절개 구이. 예. 자 그러면은 요거 하나씩 집으시죠. 자 여러분 비주얼 보세요. 와 이건 진짜 개 미쳤어요. 짠해 버려 추베르. 쟤는 먹힌 것 같은데?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요? 추베르. 톱장 저게 다 돼가지고 한 바로 먹어볼게. 와, 우와 잘 보세요. 와 진짜 맛있어. 맛있죠? 네. 근데 꽃게 그게 계속 거슬려. 네, 껍질까지 먹는 거예요. 사실. 진짜요? 숯 불고 있는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 같은데. 아니요. 자라비 톱장 저게가 제주도 남해안 이쪽에서만 좀 먹는데 이게 정말 맛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시중에는 절대로 팔지 않아요. 시중에서 이거 파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판답니다. 제가 저번에 박하지 숯 불고기 먹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살이 알차고 훨씬 맛있습니다. 나머지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헤헤헤. 더러운 거 모자이크 털어주세요. 예, 예, 예. 근데 맛있어요. 그리고 살이 너무 많아. 와, 이것도 저희 아버지께서 다리살을 손수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동갑이잖아. 아, 저희가 양지거든요. 양지 갑장이에요. 어. 까마 이거 먹어. 어, 먹어. 아니, 너무 먹어. 고마워. 12살 차이 나는데. 자, 이거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여러분들 이거 찌개살인데. 와 다리살 먹어보세요. 다리살 너무 맛있어요. 근데 사실 몸통살에 버터랑 다진 마늘 들어가서 몸통살의 그 풍미가 좋아.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다진 마늘이 아주 잔인하게 배어있거든요. 자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토베르. 아이씨 아이씨 토베르. 아 껍데기만 껍데기만 뱉어요. 네, 와 와 다진 마늘 같이 먹으니까 진짜 완전 달라요. 와 네. 어? 방금 뭐 혀 들어간 소리 나는데? 아 제가 혀 좀 잘 들려요. 아시죠? 이런 드립 쳐도 될지 모르겠는데 자녀가 셋이라. 어 그럼. 그러면 사실 오늘의 주제가 톱장절개는 맞는데 더 큰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크레이피쉬 바로 먹어볼게요. 아버지 오 선 넘네. 크레이피쉬 해체식 렛츠고. 이야 와 미쳤다. 우와 약간 반숙이네요. 다시 넣어. 크레이피쉬 살 보세요. 이래서 스킨 헤로질러들이 최종 목표가 항상 크레이피쉬입니다. 야 이 앞에 진짜 이거 탄맛 나서 맛있겠다. 탄 거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요 라삭. 우와 반숙이다. 반숙. 반숙이야. 반숙이다. 반숙이다. 와 드세요. 당황스러워. 죽은 거죠. 우와 바로 우와. 한번 먹어볼게요. 네 저희는 저거 좀 더 익히죠.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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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니 먹으라고? 먹어봐요. 먹어봐요. 말이 필요 없어. 아 진짜요? 더 빨리 익힙시다. 몸이다 몸이다. 자 몸통 열어볼게요. 열어버려. 유행아. 와. 와 고기다 내장. 아 내장 내장. 이거... 여러분 저게 크림 파스타 맛 나죠? 진짜 맛있어 저거. 락이 많이 먹어. 방금 어 할 때 좀 정 떨어졌어. 이야. 여러분 이거 완전 살입니다. 완전 살. 자 바로 먹어볼게요. 토베르. 대맛인데요 저는? 와 여러분 진짜 개맛있습니다. 와 직과거리를 마지막에 해가지고 그 약한 탄내가 살짝 나가지고 총매가 나요. 왜 나는 안 익은 거지 그거 진짜. 너만 거 아니야? 표정 너무 억울해 보이는데? 저렇게 또 바람 핀다. 저렇게 또 바람 핀다. 저렇게 바람 핀다. 쫑알거리나? 아 저 먹여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렇게 봐라. 우리 아빠한테 그러네. 아 발로 차도 돼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추베르. 맛있다. 진짜 맛있죠? 달아 달아. 진짜 달아요. 나만 비린 거 주는 거야? 표정 봐봐. 표정 진짜 억울해. 자 여러분 저기서 크레이피쉬 먹는 동안 저는 그냥 여기 톱장 저기 먹을래요. 다 탔네. 안 먹을래요? 자 지금 보건님이 본격적인 해체 작업하고 계십니다. 우와 자기야 손가락 자르지 마. 오! 다른데 벌써 잘렸더라. 에? 아침마다 확인하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 아니 무슨 제 로체 왜 이렇게 관심들이 많으세요? 바로 먹어볼게요. 토베르. 와. 뭐 하는 거야? 와. 야, 좀 조용히 해. 아, 미안해. 미안해. 야, 아저씨 여기서 자면 입 돌아가요. 아, 괜찮아. 크레이피쉬 먹고 있어서. 와. 이게 크레이피쉬 같아. 크레이피쉬 같아. 크레이피쉬 같아.
와 여러분 이게 만약 직화구이를 안 했으면 이런 맛이 안 났을 것 같아. 이제 내장에다 딱 찍어 먹어봐야 돼. 네. 다른 분들을 위해서. 어, 뭐예요? 뭐 배달 왔어요 지금? 여기요? 배달의 민족? 아 내장이에요? 꼭 찍어가지고 와 내, 내장 막히게. 내장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시고 저 배를 와 아 맛있어요? 얼마 전에 쪄서 먹은 내장 있잖아요. 그거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 크림 파스타 느낌은 그대로 나요. 아 진짜요? 응, 응. 안 주, 아직 안 주셨어요? 안 죽는데요 빨리 먹으세요. 안 죽어요 이 리발레. 랍스타도 먹어보고 많이 먹어봤는데 그거랑은 완전 다른 맛입니다. 랍스타보다 훨씬 더 쫄깃쫄깃한 그런 맛이 나고 살결이 이렇게 약간 결대로 부스러지는 게 입안에서 느껴져요. 이건 구라예요. 그게 느껴질 리가 없어. 우와 우와 나도 못 참겠다. 참지 마요. 어 여기서 아버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와 이게 내장에 조사버린 거예요. 조사. 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 자 아버지한테 받아 먹어볼게요. 아버지 아닌데. 아 동갑이지? 아 그럼. 그러니까 막아. 초베름. 우와 소리 와 처음 먹어본 맛. 와 그 눈 감게 된다니까 저렇게. 와 눈 좀 떠요. 눈 좀 떠. 아 울게. 10시 울는데요. 아, 괜찮아? 아니 와 이거 근데 맛 설명이 안 된다. 그냥 크리피치 맛이에요. 크리피치 맛. 잠시만요 근데 저희 이거 영상 톱장적인 영상 아니에요? 여러분 까망님의 마지막 추베르브로 엔딩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무서워. 바로 추베르브.